현대차가 오늘 간판급 중대형 모델인 그랜저 신차를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신형 그랜저는 2주 만에 2만 7천여 대가 사전 계약되는 등 흥행 돌풍이 예상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판매 부진과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 잇단 악재로 고전하고 있는 현대차가 신형 그랜저를 앞세워 위기 탈출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김포항공산업단지에서 신형 그랜저 신차 발표회를 갖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신형 그랜저는 5년 만에 선보이는 6세대 완전 변경 모델입니다. 저 신형 그랜저의 특장점은 젊은 감각에 완전히 바뀐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각종 능동 안전 신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 주요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외관에서는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이 눈에 띕니다. 용광로에서 녹아내리는 쇳물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이 그릴은 향후 현대차의 전차종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초로 적용된 현대 스마트 센스는 신형 그랜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스마트 센서 중 하나인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앞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차를 정지시킵니다.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은 차선을 이탈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와 함께 차량 스스로 핸들을 제어해 차선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신형 그랜저는 차체 강성을 기존 모델보다 34% 높이고 에어백도 9개를 넣어 안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